미국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첫 일정은 넷플릭스 CEO를 만나는 것이었는데요.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양진 기자, 한미 정상회담 전에 소화를 해야 할 일정들이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. 윤 대통령의 첫 일정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와의 면담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K 콘텐츠에 4년간 25억 달러,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. 한미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으로 26일에 열립니다.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가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회담 직후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네, 그런데 일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. 네,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중 한일 관계에 대해서 100년 전 일을 갖고 무조건 안 된다,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며 설득에 있어선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. 당장 야당을 중심으로 무책임하고 몰 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그러자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측의 접근은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냈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 현지에 도착한 뒤 연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연일 미사일 시험을 하는 마당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줄 거라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. 국빈 방문 내내 일본 이슈가 쟁점화될 경우엔 순방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보고 조기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.